안녕하세요. 며칠간 날씨가 엄청 흐리더니 이제 이렇게 쫙 하들짝 개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옥상 텃밭에서 찍게 되었어요. 옥상에서 매일 거의 이렇게 한 바구니 상추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 군데에다 심었잖아요. 그런데 옥상이 제일 많이 뜯어 먹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자라요. 이렇게 꽃상추는 항상 그 색깔을 유지해서 나오고, 이제 파란 상추는 이런 상태로 나오고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네, 제가 그 밑에 내려가서요, 그 두 가지를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오늘은 또 다른 곳에 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좀 키우기가 힘드시고 화분이 없어가지고 심기 힘든 분을 위해서 오늘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아주 특급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베란다 텃밭에다 심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웃자라는 듯해요. 확실히 햇빛을 많이 봐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색깔도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제가 요 안에다 키우기도 하고 여기 밖에다 내놓기도 하면서 요것도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뽑아먹는 횟수가 확실히 옥상은 매일매일 저렇게 요렇게 그냥 한 바구니씩 뜯어도 또 요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요 아이들은 자라기만 하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무래도 옥상이 최고로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옥상에서 키우고 싶은데 수치료품도 없고 이런 페트병도 없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공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상추는 얼마 안 하니까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이제 천 원씩 하니까 방법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상추를 어저께 아이들이 이제 어버이날 용돈 준 걸로 뭐 꽃도 사오고 다육이도 사오고 화분도 사오고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상추를 먹으면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짐을 느껴요. 자주 걸리던 감기도 자주 안 걸리고, 상추를 거의 매일 한 달 정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추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몸에 좋더라고요. 해독작용을 해주고 또 이렇게 혈관을, 제가 좀 고지혈증이 있는데 혈관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뭐 지방 같은 거를 녹여주는 기능도 있고 참으로 몸에 좋은 기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오고 보니까 화분이 좀 큰 게 필요하잖아요, 상추를 심으려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화분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이웃님이 여기다가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여기 패션 비닐봉투 있잖아요, 쇼핑백 모아놓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아놓고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이웃님의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비닐 요거 패션 봉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거를 모아놨던 거를 장에서 꺼내왔습니다. 한 3개 정도를 심어 보겠습니다. 색깔별로 요거 이제 조그만 걸로 심어 볼게요. 보통 이웃님은 요거를 이제 물 빠짐 없이 키웠는데 저는 요거를 빠짐 있게 키워 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물이라는 게 순환이 돼야지 건강에 좋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쑥쑥 빠지면서 요 아이들한테는 물로 영양을 주고 또 영양제도 주고 하면서 키워보려고 여기다가 패션 비닐 봉투에다 심대 요거를 물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더니 모두 하나도 여기 예쁜 색감이 있네요. 네, 여기 물이 하나도 새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물 빠짐 없는 봉투를 하려고 해서 물이 새면 어쩔까 싶었는데 물이 새질 않아요. 물이 새는 봉투도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밑에를 좀 뽕뽕뽕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물 빠짐 있는 비닐 패션 봉투 상추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심어볼까요? 참 아줌마들은 극성 맞은 것 같아요.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만들고요. 네, 돈 한 푼 안 드리고 이게 화분을 만들 수 있는 또 집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요거 비닐봉투는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뭐 인두나 이런 걸로 뚫어야 되는데, 이거는 뚫기가 참 쉽잖아요. 요거 젓가락 같은 거나 아니면 송곳 같은 거, 그런 걸로 여기를 이렇게 뚝뚝 뚫어주면 좋습니다. 밑에. 네, 10개 정도 구멍을 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물 빠짐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좀 이렇게 접어주는 게, 좀 덩거리지 않고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션 비닐봉투, 네, 화분 쐐기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 심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홍색이에요. 핑크색.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색에다가도 몇개 심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네, 이것도 구멍을. 이건 저거보다 좀 조그만하네요. 네, 이렇게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렌 비닐봉투인데요. 네, 이것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번 흰색 봉투에 심어보겠습니다. 아홉, 10개. 네, 10개 정도 뚫으면 보통, 네, 물이 잘 빠질 것 같습니다. 10개가 좀 모자르다 싶으면 더 뚫어도 돼요. 양쪽에 이렇게. 네, 뭐, 이 정도면 물이 충분히 나갈 겁니다. 조금씩 나가도 되니까, 물은. 네, 이렇게 이제 구멍을 다 완벽하게 뚫어봤고요. 굵은 마사를 밑에다가 조금씩 깔아주겠습니다. 많이씩 안 깔아주고요. 이 구멍을 덮을 만큼만 깔아주겠습니다. 네, 마사 깔아주는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 패션 비닐봉투네요. 네, 여기다가. 네, 뭐, 심을 때 준비할 것은 이렇게 이제 비닐봉투요. 뭐, 새로운 비닐봉투도 괜찮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닐봉투도 괜찮고, 물 빠짐 없는 상추를 심고 싶으시면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이걸 안 뚫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물은 순환하는 게요 우리가 또 먹는 거잖아요. 요거 상추는. 그래서 물을 자꾸자꾸 순환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베란다 텃밭이지만 물을 좀줄 때는 뭐 세면대에서 주셔도 되고 개수대에서 주셔도 되고 화장실에서 주셔도 되는데 물을 쫙 빠져주는 게 좋죠. 네, 거의 이거는 이제 매일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쬐끔해서 가벼워서 들기도 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을 때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상추나 식물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식물은 이런 먹는 식물은 거의 요 상토가 좋아요. 요 생생토는 신기해서 생생이 원예용 상토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여기 상토에는요, 이렇게 흙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배합 비율이 코코피트. 네, 코코피트가 51.5% 들어있다 그러고요. 피트모스가 10%, 질석 13%, 네, 펄라이트 15%, 제올라이트 10%, 부식산 0.1, 비료 0.4. 해가지고 요거만 줘도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영양학적으로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양이 좋지만 또 수시로 저희가 비료 대신에 천연 영양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뭐 과일, 야채, 쌀뜨물, EM 그 영양제 있잖아요. 그거를 수시로 주면은 저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옥상에서도 옥상하고 여기 베란다 텃밭하고 자등급수에 키우는 상추도 수시로 그 영양제로 주거든요. 그 영양제로 주면 쑥쑥 더잘 큽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세 군데다가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일단 상토를 다 넣겠습니다. 세 군데에다가. 상추는 짧지만 여기 저 옆에,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하여튼 상추하고 비슷한 요 아이들 몸에 좋은 아이들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6포시트씩 데려왔는데요. 하여튼 여기다가 닿는 데까지 심어볼게요. 분홍색에다가 먼저 심어볼게요. 뽑으니까 쫙 뽑아지네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심고 두개 심었습니다. 두개 심으니까 꽉 차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키가 큰 아이. 키가 큰 아이들은 이게 막 무너지네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심어줘요. 심어주고 나서 위에다 상토를 좀 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 심었는데 하나 더 심어볼까요? 키가 크니까 하나만 심고 이렇게 해서 또 상추와 치커리인지 뭔지 하여튼 요거는 이름이 좀 다른데 이제 상추를 또 여러 가지를 먹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보는 거고요. 여기다가 상토를 조금 더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상토를 올려줘서 완벽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이게 움직이는데도 가벼워서 좋아요. 막 움직일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요 이렇게 이제 몸에 좋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상토 있잖아요, 이 큰 거를 두 박스를 데려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저는 심을 겁니다. 네, 하하하.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게 다육이 심을 때보다 이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육이는 저희에게 기쁨만 주지만 이거는 기쁨과 또 건강까지 주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빼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분홍색 화분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는 패션. 네, 노란색 화분 여기는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봉지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고급진 포렌 봉투네요. 포렌 봉투예요. 여기는 약간 좁아가지고 많이는 못 심을 것 같네요. 긴 것만 심어볼까요? 여기다가는 이게 좀 높으니까 긴 것만 이렇게 심어볼게요. 네 개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네 개를 심어봤고요. 완성입니다. 패션 봉투에 심어봤어요.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심어봤습니다. 너무 싱싱하고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심고 나서 요 아이들이 자리가 잡히도록 물을 한번 주셔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그 쌀뜨물 영양액 있잖아요. 그거를 희석해서 10대 1로 희석을 할 겁니다. 네, 요거 이제 1.5리터의 물에 요거 300ml 영양제거든요. 쌀뜨물, 이엠액, 야채, 과일, 일주일 삭힌 그 영양물이에요. 저는 이제 상온에 보관하고 이렇게 놔도 하나 상하지도 않고요. 이엠액을 넣기 때문에 이게 소독이, 살균 소독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상추도 잘 자라고 모든 식물들이 다잘 자랍니다. 처음에 분갈이 하고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베란다, 여기 난간에다가 지금 놨어요. 요 난간에다 놔야 그래도 햇빛도 받고, 햇빛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햇빛도 받고 바람도 통해서 아이들이 더잘 자라더라고요. 네, 여기도 옆에서 지금 햇빛을 받고 있죠. 네, 요거 파란 상추. 네, 옥상이 물론 제일 잘 자라지만 여기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이게 이제 제가 구멍을 뚫어놔서 물받침이 되기 때문에 순환이 돼서 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쇼핑백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비닐보다는 패션이에요. 화분은 좀 예쁜 게 좋잖아요. 아무리 상추를 심어 먹어도 물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요 아이들이 좀 쓰러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잘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요 아이들이 이제 심는 거는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만약에 옥상에 있으신 분들은 옥상에 갖다 놔도 진짜 괜찮아요. 옥상이 제일 잘 자라고. 적상추 있잖아요, 꽃상추. 요게 색감이 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옥상 그 상추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먹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패션 비닐 봉투에 분갈이를 해보면서 상추를 심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